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표적이 일곱 가지만 나옵니다. 예. 가나에서 두 번에, 또 유월절과 관련된 두 번에, 그리고 안식일에 행하신 두 번에, 베데스다 못가와 또 날 때부터 눈 먼 자를 고치신, 몇 개 했어요? 여섯 개. 그럼 하나 남았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신 예수님의 표적이 일곱 가지 표적. 이는 하나님 나라의 표적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고, 또 이에 상응하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를 선언하시죠. 우리의 믿음은 어떤 분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어떤 것들에 대한, 어떤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시간이 흘러도, 아직 오지 않아도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결혼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잘 살았나요? 예.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지켜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가 아직 나타나기 전에도 그리고 함께한 이후에도 그 기대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존재가 미치는 영향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아, 내가 그 전에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부터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울지마 턴제 이태석의 고백이잖아요. 너무 가슴이 울립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우리를 찾았고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을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엠브리오도 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청사진은, 설계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루실 일은 이미 있었던 거죠. 그분만이 시간을 넘어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오늘 나사로의 집에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4일이란 말이죠. 보통 우리나라도 3일장을 하죠.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연원이 있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4일이 영혼이 머물다가
이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영혼이 떠나는 시점이라. 아주 옛날 영화이지만 사랑과 영혼이라는 Oh my love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도자기 빚는 거. 거기에도 보면 바로 안 떠나죠. 자기의 연인의 곁을 이렇게 맴돌다가 어느 날 천사들이 와서 데려가죠. 하얗게 빛나고 이렇게 사라지면서 그게 그냥 오락영화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후세계라든지 그런 체험에 상당히 많은 또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에 그런 걸 많이 참조하고 뭐 미국은 그런 이제 신앙적인 영향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리서치를 많이 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환하게 빛나면서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남기죠. 그 전까지는 자기 그 약혼자였나요? 연인을 그렇게 놔두고 혼자 가는 거 너무 영이 되어서도 슬퍼하다가 패트릭 스웨이지였죠, 영화 배우가. 이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시 완전히 이제 올려가는 거죠. 천사에 의해서 올려가면서는 한마디를 남기죠. 그런데 이상하게 슬프지가 않아. 저는 그 말이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갈 때는 왜냐하면 뭔가 기대감 같은 거죠. 전혀 새로운 세계로 저런 새로운 애원으로 이렇게 가는 그래서 이상하게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어쨌든 유대인들은 나흘이 영이 머물다가 떠나는 그런 분기점이라고 본 것이죠. 또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그걸로 본 것이죠. 이건 성경적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희망이 없다는 뜻이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우리가 가진 생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가 죄인이었든 무정한 사람이었든 아니면 자기 몫을 못한 사람이었든 그 생명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다니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고 친하게 지냈던 이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이 옛날에는요 이 나사로 양복점도 꽤 있었어요. 나사로 양복점. 네, 그 양복은 그냥 썩지 않는 양복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은 늦게 가셨습니다. 다른 일이 있으셨는데 설교 많이 들었죠. 예수님은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갔다. 아니야, 예수님은 진짜 바빴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늦게 가셨어요. 나흘이 지나서 가셨는데 이것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한계를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우리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나가서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들을 때 민망하죠. 마르다의 원망 섞인 이 토론은 그러나 절실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뭐를 기다리죠? 예, 하나님의 아들이 줄 수 있는 것을 기다리죠. 그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죠. 은혜란 구명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져내는 것. 어떤 사람이 잘했던 잘못했던 잘못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그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우리는 구명이라고 말합니다.
9명이라고. 예? 회사가 어려워졌는데 무슨 실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파만파 커져가면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하고 애를 썼는데도 그 책임의 소용돌이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구명해내는 거죠. 예, 구명해냅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구명해내자. 예, 쉰들러는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죽어가는 그들을 구명해내는 거죠. 예, 자기의 재산을, 불의로 얻은 재산을,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살아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 한 명씩 한 명씩 구해내는 그것이 쉰들러의 명부 리스트죠. 예, 구명해내는 그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예, 뭐 보고를 잘못 먹었든지 아니면은 뭐가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예, 병을 얻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할 수는 없고 그 대신에 구명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그 신랄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어려움을 당한 집에 신방을 가거나 그러면 또 병원을 가거나 그러면 저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의사를 기다리고 더 힘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변호사를 기다리고 어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을 기다리겠지만 그러나 그런 이들마저도 더 이상 힘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예, 이제 목회자도 기다리고 기도해 줄 사람도 기다립니다. 뭐를 기다리는 걸까요? 구명의 은혜를 기다리는 거죠. 예,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수님에게서 그 구명의 은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죽지 않았으면, 이 병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1차적으로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얻게 될 그것은 조금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전혀 다른 것들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은혜와 축복.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에서 떠나버리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아팠는데 그 다음에 내가 갈망하는 게 뭐였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인가, 그게 아닌 거예요. 뭔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뭔가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은혜란 그런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알게 되죠. 예. 그냥 내가 좀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기다리고 그러면서 오는 순간에 내 안에 빛이 비춰지니까 내가 기대하던 거하고 달라. 뭔가 다른 문에 들어선 느낌이야. 다른 방에 들어선 것 같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은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이 왔는데 바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흘이 지나고 그 고통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유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설교자들이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갔다. 좀 애 좀 먹어봐라. 너희들이 뭔가 어려운 줄 좀 알아야 돼. 좀 참을 수도 있어야지. 고진감내도 알아야 돼.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흘이 아니라 한순간도 천년 같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해보면 한순간도 천년과 같고 그리고 그 절망은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뭐 병의 선고를 받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실직을 당했든지 자녀가 어려워서 지금 큰일 날 것 같든지 시간이 많이 있다고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그렇죠? 예. 나중에 결국 시간이 지나가고 이겨내는 걸 보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알게 돼요. 근데 그보다 절망이 훨씬 더 큰 거예요. 절망은 그냥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장모님이 소천하셨을 적에 장례식장에서 들은 얘기예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 신경외과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분이
자기가 뇌종양 말기 선고를 받았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살했어요. 본인이 늘 그거를 상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후가 어떻게 올 건지를 알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 가족들, 또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있다가 마지막을 해준다는 걸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자살을 했대요. 얘기를 들으면서도 섬찟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잘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는데 자기가 의사이지만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너무나 잘 아르니까 냉철하게 끝내자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절망한 거예요. 절망한 거예요. 그래서 절망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살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장기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수겸장 완전히 길이 다 막혔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이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가셨다 어떻게 됐다가 아니에요. 이미 이 나흘이라는 시간은 절망의 시간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유예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는 왜 유해가 있을까? 왜 공백이 있을까? 그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그가 아니면 예수님이라면 그에게 이 사흘의 시간은 부활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맞죠? 예수님의 3일은, 무덤 안에서의 3일은 여러분 절망의 시간입니까? 아니죠. 새 생명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무덤에 머물러 우리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을 저주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절망으로 지시지 않으셨으니까. 구명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자기 신이 이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기는 백신이 되는 그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지난주 말씀처럼 모든 감각과 촉각을 동원해서 그 고통을 몸에다가 스미게 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 아이오니오스, 그 새로운 생명을 빚어내시고 또 덧입으신 거니까 그래서 절망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이란 무엇인가? 죄와 죽음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두려움이죠. 그게 고난이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지 못한 시간, 그게 고난이지요, 여러분. 네? 고난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은 유예가 있다는 거예요, 유예가. 근데 뭐가 올지를 몰라.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시간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절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곤두박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무덤 앞에서 오늘 말씀 다음에 있지만 믿음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도 또 그 말씀도 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왜 믿느냐는 얘기를 세 번이나 하시는 거죠? 예. 죽어도 살 줄을 믿느냐? 죽었어요. 안 살았어. 근데 믿느냐? 뭘 믿어요? 죽었다는 걸 믿어요? 죽는데 사는 것을 믿어. 근데 죽었어. 근데 믿어? 근데 죽었어. 뭘 믿어요? 뭘 믿어? 내가 죽어 있는데 산다는 것을 믿느냐? 그 말이 안 되죠.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어려워. 내일 잘 될 것을 믿느냐? 바래지. 근데 믿어? 잘 됐느냐? 아니, 지금 잘 안 됐어. 근데 잘 믿어? 그러면 잘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그게 믿음이? 예. 우리 생각 속에서 이렇게 장난을 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건 그러면 뭔가? 뭔가? 그 은혜로 들어가는 키 같은 거죠. 예. 그 은혜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평면에다 놓고 여기에 있다가 여기로 가는데 여기에 있어. 근데 여기로 갔다고 너는 생각해? 그게 믿음이야? 안 갔지 그러면 안 갔지. 예? 시험은 내일 봐. 근데 합격한 줄로 믿어? 합격했어? 아니 시험도 안 봤어. 근데 한 줄로 믿어? 나는 믿네. 그러니까 애들이 힘이 없잖아. 엄마가 나는 믿네. 그렇죠? 속도 모르면서. 안 되면 뭐라고 변명하지? 쟤 계속 지금 그거 머리 돌리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잘할 줄로 믿네. 응? 그렇게 기도하고 있네. 그러니까 탁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고마워요. 근데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뭘 믿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내가 가긴 가야 돼. 아주 그냥 두려워 죽겠어. 누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어. 오늘 그냥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어. 오늘 나 아니야. 갑자기 없어졌어. 그러면 좋겠어. 그런데 누가 열쇠를 하나 주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열쇠를 가지고 가면 돼. 열쇠를 가지고 가면 돼. 진짜? 오, 그래. 이 열쇠를 갖고 가. 그런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이죠.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어떻게 알아서 내가 됐다고 말하고 믿는다고 말하냐고요. 예?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멋있게 믿습니다 말하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아 믿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하면 때깔나게 믿어진다고 말하냐고요. 안 되지 안 되지. 제가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얼굴도 좀 얇은 데다가 신학생 전수하면서 믿습니다 하는 말이 제일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뭘 믿어? 어렸을 적에 화장실 가기도 겁나했던 내가 뭘 믿냐고. 높은 데 올라가서 다리가 떨려가지고 그게 제가 부끄러워서 그걸 이기려고 높은 데 많이 다녔어요. 높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담장 위에 서고 나 안 무서워 외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요 뭘 믿냐고요. 뭘 믿어.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그런 걸 내가 안 해본 거를 겁나는 것을 그냥 갑자기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 생긴 거예요. 다른 길이 보여. 다른 열쇠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나니까 겁이 나지가 않아. 이상하게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그러나 뭔가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이루어지신 것이 있어. 그죠? 뭔가 시작되면서 그건 마치 어떤 이미저리 하나를 확 잡은 시인이 그냥 시를 다 쓸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생기는 거야. 그죠? 네. 무지개를 보고 이렇게 막 콩닥거리는 것 같은 애를 딱 보면서 이 워즈워드가 딱 감이 잡힌 거 아닐까요? 네. 어떤 화가가 또 작곡가가 말이죠. 어떤 주제가 하나가 딱 떠오르니까 그냥 거기에서 전주곡은 뭘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고 사막장을 어떻게 구성할까가 그냥 머릿속에 팍팍팍팍 돌아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실마리, 열쇠 그런 청사진, 설계도 같은 것들이 시간을 넘어서 미리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은혜에 대한 열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주시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에요. 이 나사로가 다시 그 모습으로 강경화했다면 다시 뚜루룩 돌아가가지고 다시 원위치. 그런데 얼마나 더 살겠어요? 또 나사로는 얼마간 죽겠죠. 마틴 루터는 여섯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 딸 셋. 그 중에 서른 살 넘은 자녀가 별로 없어요. 두 명이 한 명은 50세, 한 명은 60세에 살았어요. 아들과 딸이요.
나머지는 두 살에 죽고 그 다음에 스무 살 미만 서른 살 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63살까지 살았고요. 그 자녀들이 자기보다 다 오래 살지 못했고 조금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삶이 그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얼마나 더 살았겠어요. 제 생각에는요. 당시 평균 수명 40세를 넘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고대사에. 아프리카에도 가면요. 평균 수명이 40세 정도. 서부 아프리카의 어려운 지역에 보면요. 왜냐하면 의료 혜택, 영양적인 거 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육도 빨리 늘어나고 체격도 장대하고 커요. 근데 그냥 갑자기 팩 쓰러진대요. 속이 부실한 거야. 아프리카 바게트 같아. 냄새도 나고 좋은데 이렇게 확 하면요 속이 없어. 어린애가 속이 없다는데 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 것 같이 속이 폈어요. 평균 수명이 그렇게 짧아요. 40세가 넘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다시 산다고 해도 얼마를 더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평균 수명 이상을 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맛보게 하신 생명은 전혀 다른 아이오니오스, 새로운 생명이에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믿음은 거기에 대한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열쇠를. 그래서 우리가 그 열쇠를 가지고 나니까 이상하게 두렵지가 않아. 그래서 그 두렵지 않은 마음을 뭔가 새로운 기대가 생겨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에 대한 믿음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의 전조등 같은 예수님의 은혜가 이루어낼 그 아름답고 놀라운 일에 대한 어떤 프렐류드 그런 어떤 서곡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마치 작곡가가 하나의 영감의 한 음이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마음이 벅찬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예요. 시인이 어떤 한 시어를 떠올리면서 뭔가 세상을 그 시어로 보니까 갑자기 빛깔이 확 달라져요. 미래가 성큼 내 안에 들어온 것 같아. 이것은 전혀 새로운 세상, 뉴 에온.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적에 우리는 주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감과 뭔가 열쇠를 갖게 된 거죠. 그 은혜에 대한 그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를 죽어도 살게 하겠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열쇠를 가진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Forever young.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청청한 모세의 눈과 같이 바울처럼 꺼지지 않는 심장의 그 열정과 박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세계를, 주님의 이루실 일을, 주님의 새 생명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시간을 벗고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실 리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말고 꼭꼭 주고 있으세요. 네. 은행 계좌번호는 잊어버려도 되지만 어디다가 여러분이 꽁쳐놓은 현금은 잊어버려도 되지만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빠가 죽으면 아빠가 있었던데 여기저기 살펴봐라. 내가 숨겨놓고 내가 잊어버린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웃는 분들은 어디다 다 숨겨놓으신 거야. 그죠? 예. 재밌어 하면서 숨겨놓은. 그렇죠. 그건 잊어버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의 열쇠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오라비가 죽었나이다. 절망하지만 그러나 좋은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잖아. 기다릴 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기다려요. 예수님을 기다려.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않았겠네. 예수님에게는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물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해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유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우리 신앙 선배들은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잔다고 표현했습니다. 잠과 죽음의 상관관계는 성경에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가 잔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사도는 성도들에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헛된 꿈에 잠에서 깨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생명에 대한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의 새벽이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를 뜬 세상의 꿈,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하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분명하게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을 믿음, 아니면 뭔가 그 다음 거를 우리가 뭔가를 확증을 받은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열쇠를 갖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서 들어서며 그의 궁정에 들어서고 감사함도 열쇠이죠. 기도도 열쇠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열쇠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막 뭔가가 뱉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어차피 이루실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왜 기도했는데 응답을 안 해? 아, 번지수가 안 맞은 거지. 번지수가 안 맞은 거지. 그렇죠? 예. 근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기도는 그거의 열쇠야. 그 열쇠를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아하, 기도하면서는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다가 진이 빠지는 게 아니고요. 뭐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남묘혈안개껴 비나이다 하다 보니까 진이 빠져서 막 비나이다 목이 쉬어서 비나이다 가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보게 되니까 다니엘은 3일 동안 헌절에 있으면서 꿈을 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세상의 제국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큰 헌재를 하면서 꿈을 꾸고 보게 되고 그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유배당한 반모의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서 반모섬에서 꿈을 꾸고, 그리고 다시 오실 분 그 어린 양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가 숨 가쁜 호흡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열쇠를 갖고, 이런 천국 열쇠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은혜의 유예기간입니다.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유예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쇠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열쇠를 얻어야. 우리가 낙심해가지고 열쇠를 얻을 용기를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열쇠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다음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소망 없음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물론 나사로에 대한 애정으로도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러면서 믿으면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하십니다. 썩어 냄새나는 것의 반대편은 영광입니다. 썩지 않고 빛나고 그리고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열쇠가 광채가 나기를 바랍니다. 영광에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도 절망하는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썩어버리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순장방에 그 말을 썼죠.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피곤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 얘기했어요. 이상하게 피곤해.
나도 그래요. 뭐. 내일은 그냥 집이 작가? 근데 여러분 가슴 벅찬 일을 두고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게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오랫동안 해가지고 예. 우리는요 예, 뭐 라인강 그냥 찌뿌둥하면 한번 갔다 오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평생 게들어서 오는데요. 그 유럽 여행 한번 가는 게 예. 그래서 유럽 여행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시간이 길어, 뭐 공항에서 오래 기대. 그러니까 아 중산층이야 또 가난한 비교적 가까스로 여기 그분들이 오려면은 막 수천 유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수천 불을 저금해가지고 와야 되니까 막 이제 가슴이 뛰어서 공항 패션은 뭘로 입을까? 스카프는 어떻게 해야 하대? 근데 뭐 코로나 검사하지 막 또 지연이 되고 막 또 서 있고 막. 여보 피곤하지? 아니 안 피곤해. 기대가 돼서 죽겠어. 안 그러겠어요? 감정이입이 되시죠? 그런데다가 피곤하단 말을 써요? 이건 죄받을 일이야. 어? 그렇잖아요. 네. 아들이 군대 갔다가 이제 제대로 하고 요즘은 하도 자주 오니까 뭐 이제 맨날 주말마다 오고 면수들이. 근데 옛날에는 막 잘 안 오잖아요. 모처럼 오니까 고깃국을 끓여놓고 또 데웠다가 또 끓였다가 좀 나가봐라. 아, 엄마 올 거야 기다려요. 그게 힘들어요? 안 힘들죠. 안 힘들죠. 근데 그런데다가는 힘든다는 말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미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다는 말 하지 않기. 하나님이 일하면서 피곤하다 말하지 않기. 아이고 뭐 자꾸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지 않기. 사랑하면서 눈에다 넣어도 아프지 않고 예,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주님과의 그런 이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 복된 사람, 그 자취에도 향기가 나는 사람, 그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썩지 아니할 영광이 있는 생명이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그 열쇠를 가졌느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 우리가 턱없는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워싸임을 당해도 거꾸로 뜨리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